자, 그리고 검찰은요, 지난 22일 이재명 대표를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 대표가 기소되면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때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헌 80조에 관심이 쏠렸는데, 민주당에서는 곧장 당무위를 열어 정치 탄압 수사라며 당헌 적용 예외에 해당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의겸 대변인이 말을 바꾸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 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 종족수가 성립이 됐고 이 의결을 올라와서 반대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전해철 의원께서는 어제 당무위원회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신 뒤에 기권을 하고 당무위원회에서 퇴장을 하셨습니다. 전해철 의원이 그 전에 소집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반대가 없이 통과가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네, 김 대변인 처음에는 만장일치라고 했다가 기권 후 퇴장한 전해철 의원의 요청으로 말을 바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최진봉 교수님, 김 대변인 교체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경우가 좀 한두 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김 대변인 뭐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뭐 뉘앙스에 따라서 의견이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게 전혀 없는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 들어와서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좀더 공소장이나 기소장도 다 보고 나서 결정이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하면서 본인은 그냥 기권하고 나가버리셨거든요. 근데 그 예. 부분이 이제 설명이 안 되는 바람에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에 이제 교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단순히 뭐 이런 사건들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비명계로 분류되는 분들 입장의 의견들이 네. 당직을 좀 개편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쪽에 너무 가까운 분들이 당직을 전부 다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화합 차원에서 일정 부분 비명계 요구를 이제 듣고 수용하는 쪽으로 약간 방향을 선회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게 대표적인 게 대변인 문제예요. 그래서 대변인단을 좀 교체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제 대변인 박성준 대변인하고 지금 김의겸 대변인이 있는데 이두분 중에 한 분은 교체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아무래도 화합 차원의 생각을 해보면 뭐 저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네. 당에서 결정할지 안 할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화합적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면 아무래도 비명계에서 가장 이제 불만을 갖고 있는 게 김의겸 전 지금 대변인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의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예. 또 여당에서 공격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김의겸 대변인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요, 딱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이 화제가 된 발언이 있어요. 나는 당의 대변인이다. 당의 PR을 맡고 있다.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게 PR이라고 하지 않나.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겠지만 곤란한 질문을 피해가라고 나에게 당이 대변인을 맡긴 거다. 그 정도의 잔기술은 이쪽 업계에서는 통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두 업계가 화가 났습니다. 네. 하나는 대변인들이 이 업계가 그런 것으로 국민에게 인식을 시키느냐. 그리고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예. 저하고 비슷한 연조의 언론인인데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잔기술? PR맨인가 우리가? 사실관계에 엄정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 정도의 잔기술은 이쪽 업계에서는 통용된다. 언론인 30년 정도 하고 정치권으로 온 인사가 이쪽 업계라고 한다면 그두 번째 업계는 언론인 출신들의 정치인들을 말하는 건데 저는 사실 부끄러움을 대단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으로서도 이게 이제 청당동 술자리 의혹 이유 대사에 안한 말을 뭐 다음 날은 했다 그러고 이게 대변인이라는 게요. 스폭스먼이라는 그 미국 유명한 대변인 책도 읽어보면 엄정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사실관계에 엄정해야 되고 당과 때로는 어떤 국가 대통령실을 대변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잔기술 갖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업계에서 통용된다 이 발언 그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검찰 기소가 있고 다음 날부터 민생 행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주 재판이 잡히게 되면은 당무를 제대로 볼수 있겠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원칙이 아니고 예외로 그 직책을 당대표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씁쓸하고요. 예. 저 자신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의원으로서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그 쫓기듯 그렇게 찌질한 모습을 보인 것이 영 상쾌하지가 않습니다. 기소됐을 때 가장 신속하게 당무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것은 예외를 빨리 인정해줘야 되니까. 당무위원회 결정 과정 자체는 어제 의총을 계기로 말끔히 해결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했고 그래서 이거 정치적 탄압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하시거든요. 앞으로 대표의 퇴진에 관한 문제는 거론하실 분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네, 보면은 두 분의 입장이 정확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허주현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제 당내 비명과 또 친명이 이렇게 계속 갈리는 모습을 보일까요? 지금 계속 갈리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법원에서 판단을 내린 내용, 당헌 80조 적용 예외 적용에서 당무위원회 소집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권리당원들이 지금 당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도 지금 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가처분이 인용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만족적 가처분이라고 해서 이 가처분이 인용이 됐을 때 본안 수속에서 승소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가처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굉장히 엄격한 요건을 따져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인용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당내의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금 당에서 인적 쇄신이 시작이 되고 사무총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도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한동안 갈등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